백한상은 강남의 영어학원 교사였습니다. 거기서 희생자를 고르고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갔죠. 언제나 자기 반 아이들은 피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찰의 용의선상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몹시 귀찮아해서 유기하자마자 비디오로 찍어놓고 곧바로 죽이곤 했습니다. 범인과 협상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전화로 들으셨던 아이들의 음성은 이미 죽은 다음에 비디오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요트를 사려고 했답니다. 어차피 경찰은 뭐 혼복 만들었다 뿐이지 범인도 못 때리잡았다 아닙니까? 경찰에 넘기봤자 재판만 죽으라고 할 끼고. 막 그 기자 새끼들아. 금자 씨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요? 감옥에도 갔다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비겁해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아예 그 새끼한테 여기서 죽을래? 재판 받을래? 물어보죠. 자율적으로. 좀 예전엔 경찰한테 넘겨보자 하더만, 그 단세는 금자 씨한테 맡기자 하더만, 인자는 막 혼자 빠지겠다고? 도대체 우짜자는 긴데요. 다들 약해요, 심장. 그럼 원모 아버지만 하세요. 한 집에서 한 분만 참여하시면 되겠죠.